요즘 비타민C 메가도스 많이 하시죠? 이 세 가지 비타민C로는 메가도스를 하시면 안 됩니다. 위험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건강기능식품을 제조의 관점에서 알려드리는 건기남입니다. 비타민C를 적게는 하루 3000mg부터 많게는 6000, 9000, 최고 10000mg 이상 드시는 것을 비타민C 메가도스라고 하는데요. 메가도스용으로 드시기엔 적당하지 않은 비타민C 제품들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말씀드릴 건데 이 중에 한 가지는 정말 간에 굉장히 무리를 줄 수 있어서요. 실제로도 좀 위험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메가도스를 추천하지 않는 비타민C 3위부터 볼까요? 바로 코스트코 비타민C 1000. 이 제품은요, 얼마나 이 외국 업체들이, 특히 미국 업체들이 제품을 대충 만드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대충 만들어서 비타민C 메가도스에는 적합하지 않은 제품이 되겠는데요. 이유는 바로 이 제품의 레시피 있죠. 보시면 한 알에 비타민C 1000mg을 제공한 이 제품은요, 한 알의 중량이 1315mg입니다. 그러면 1315mg 중 비타민C가 1000ml 들어있으니까 나머지 315ml는 부형제라는 것이죠. 한 알에 들어있는 부형제가 315mg, 전체 레시피의 무려 24%. 이 제품으로 하루 비타민C 6000mg 드신다고 했을 때 6알이니까 총 1890mg의 부형제를 드시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양이죠. 물론 흔히 말하는 이런 부형제, 첨가물 이런 것들이 인체에 바로 해를 끼치는 성분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고함량을 뭐 지속적으로 섭취했을 때 연구 결과가 없고요. 이런 식품 첨가물들이 드시는 분들의 체질에 따라서는 아토피를 비롯한 여러 가지 면역질환 그리고 위장장애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기 때문에 코스트코 비타민C처럼 부형제 비율이 좀 높은 비타민C 제품은 메가도스용으로는 부적합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국산 비타민C들의 부형제 비율을 보여드리자면요, 고려은단 비타민C 제품은요, 한 알의 중량 1080mg당 비타민C가 1000ml 들어있고요, 그럼 부형제 비율은 7.4%, 엄청 낮죠? 다음 종근당 비타민C 1000 제품도 한 알의 중량은 1100mg인데 비타민C가 1000ml 들어있어요. 부형제 비율은 9.1%.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죠? 전 세계에서 가장 비타민C를 잘 만드는 나라는 대한민국이라는 거. 자, 다음 메가도스를 추천하지 않는 비타민C 2위는 바로 리포존 비타민C입니다. 요즘 이 리포존 비타민C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죠? 비타민C 입자를 레시틴, 기름이죠? 기름으로 코팅을 해서 체내 흡수율을 높이고 비타민C 농도의 지속성을 늘리는 제품인데요. 일단 메가도스 하시기에는 가격이 너무 비싸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코스트코 비타민C보다 부형제 비율이 훨씬 더 높습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이 제품 하루틴 리포존 비타민C라고 국내에서 리포존 형태를 처음 소개한 제품인데 한 알의 중량이 1100mg, 그 중에 비타민C는 500, 나머지 부형제 분량 600mg, 비율이 무려 54%죠. 결국 리포존 비타민C는 메가도스용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마찬가지 이유로 이 비타민C를 칼슘 등으로 코팅한, 그래서 뭐 속이 좀 덜 쓰리다는 중성화 비타민C도 메가도스용으로는 적합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비타민C 제품들이 그 자체가 나쁘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메가도스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앞서 말씀드린 코스트코 비타민C 제품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메가도스를 추천하지 않는 비타민C 1위. 정말 이건 함부로 드셨다가는 간 수치가 확 올라갈 수도 있고요, 건강을 챙기려고 시작한 메가도스 요법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될 수 있는 비타민C 제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메가도스를 드셨을 때 해롭다는 거예요. 바로 천연 비타민C. 뭐가 있죠? 인디안 구스베리, 로즈힙, 까무까무, 아세로라 체리. 구독자분들이 이런 천연 비타민C 제품으로 메가도스를 해도 되냐는 질문을 꽤 자주 주시는데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유는 이런 자연 추출물은요, 비타민C 함량을 보증하기 위해서 많은 농축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래서 좋지 않아요. 하루 뭐 500ml, 1000ml 이 정도 드시는 거 아무 문제 없죠. 오히려 합성 비타민C들이 순수 비타민C만 제공하는 데 비해서 이런 천연 비타민C들은 비타민C 외에도 다른 좋은 성분들을 제공하기 때문에 적정 함량을 드시는 건 더 좋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많은 농축 과정을 거친 제품으로 메가도스를 하잖아요. 속 망가집니다. 독성이 있을 수 있어서 절대로 추천드리지 않아요.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자, 세 가지 다 말씀드렸는데 구독자님께서 비타민C 메가도스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거 몇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메가도스를 도대체 얼마나 먹는 게 좋으냐는 질문이에요. 저도 비타민C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하루에 2000mg 정도는 항상 먹고, 뭐 몸이 좀 안 좋을 때는 자기 전에 2000mg 더 먹기도 하고요. 저희 아이들한테는 다른 걸 안 먹여도 비타민C는 먹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뭐 하루 9000, 10000, 12000mg 이 정도의 메가도스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다른 것도 먹을 게 많잖아요. 비타민 B, 비타민 D, 뭐 오메가3, 뭐 칼슘, 마그네슘, 카테킨, 아스타잔틴 이렇게 많은데 그런 의미에서 비타민C 메가도스는 하루 4,000에서 6,000mg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디까지 제 의견이에요. 그리고 또 많이 물어보시는 게 가루가 더 좋은가요? 알약이 더 좋은가요? 이건데요. 효과는 똑같아요. 가루가 더 효과가 좋다고 하시는 분들은 정말 잘못 알고 계신 거고요. 오히려 가루가 드시는 분에 따라서는 속이 더 쓰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낮게 포장된 가루 제품이 아닌 이런 통에 담긴 벌크 형태는 드시면서 산화될 수 있기 때문에 보관도 잘 하셔야겠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뭐 비타민C 입자가 고우면 고울수록 더 좋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크리스탈 타입, 파인 타입, 울트라 파인 타입 이런 식으로 입자 형태로 구분을 하는데 효과는 동일하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 어떠셨는지요?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이나 건기남.com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고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기남이었습니다.